안녕하십니까. 서신대 실용음악과 앙상블 학생 여러분. 네, 오늘 앙상블 오늘 강의가 6주차일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또 반갑고, 그 앙상블 수업을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강의만 하는 것보단 여러분들한테 연주도 보여주고, 또제 연주뿐만 아니고 전 드러머였잖아요. 그래서 제 연주뿐만 아니고 앙상블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가르침을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셔서 같이 연주를 보여드리고, 이제 그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 작업실로 이렇게 이렇게 도움을 주실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건반의 이용웅 선생님, 베이스의 이명철 선생님. 네, 마치 공연처럼 이렇게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스트레이트한 곡을 한곡 연주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더 워크아웃이라는 폴 잭슨 주니어라는 기타리스트의 곡입니다. 지금은 기타는 없습니다. 여튼 네, 이 곡이 제 앙상블을 할때좀 여러 가지 섹션이나 짧게 끊는 섹션, 길게 밀어줘야 되는 섹션, 이런 게 되게 다채롭게 있어서 이 곡으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먼저 한번 들려드리고 공연 보시나 생각하고 편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맨 처음 일단 네, 이렇게 앙상블을 할 때는 코드를 서로 합의도 봐야 되죠. 네, 지금 저희가 숙지가 안된 상태가 아니고 이제 뭔가 그 헷갈리는, 저희가 많은 곡을 합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헷갈리곤 합니다. 됐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앙상블의 묘미죠. 예. 원, 투,
솔로. 베이스 솔로가 시작됐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어요? 지금 저희가 이 워크아웃이라는 곡을 연주하면서 그 어떤 부분을 중요시했는지 인트로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인트로 A, B, C 이렇게 대표적인 구간이 세 구간이 있는데 일단 솔로보다는 이 곡에 어떻게 정확하게 섹션을 맞춰야 되는지 드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건반도 그리고 베이스도 어떤 것을 사용했는지 짤막하게라도 길게 말씀해도 좋으니까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신대 학생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럼은 일단 인트로가 다 같이 으아 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 드럼이란 악기 자체는 분위기 연출을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타임키핑과 분위기 연출. 네, 이 두 가지가 드러머의 거의 뭐 사명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들릴까 봐 좀 제 마이크는 크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드럼이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이햇을 오픈을 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곡을 합주곡, 앙상블 수업에서 합주곡을 카피할 때 그냥 하이햇 오픈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듣지 마시고 다른 전반적인 사운드를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운드도 같이 고조가 되니까 드럼도 같이 오픈을 한 겁니다. 네, 그냥 여긴 하이햇 오픈 하고 체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 수동적인 거고 이제 대학생이니까 주변 사운드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인트로 한 번만 같이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해볼게요. 원, 투, 쓰리.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르게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 고조는 시키는데 다르게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볼게요. 원, 투, 쓰리. 이래도 충분히 연출이 되죠. 한 번만 다른 분위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무 지장이 없죠. 자 이번에는 한 번 더 생각나서 그런데 리듬을 안 치고 심벌류만 가지고 해볼게요. 원, 투, 아무 문제가 없죠.
드럼이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분위기를 앙상블에 맞게 고조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하면 어떤 음악을 많이 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드러머가 뭐 평소에 막 마칭이 많이 들어간 음악을 들었으면 당연히 이런 마칭을 사용할 것이고, 심벌을 사용하는 뭐 재즈 음악을 많이 들었다면 또 이런 것도 어떤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게 정말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음악을 많이 들어라, 뭐 교수님들이 음악 많이 들어라 한 이유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다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혹시 건반의 측면에 있어서 이 인트로를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용우 선생님? 마치 네. 토크하듯이. 네. 뭐 일단 이 곡의 멜로디나 혹은 주된 사운드를 연주하는 악기는 기타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뭐 지금 현재는 이제 기타가 없으니까 피아노로 연주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만 더 가까이. 이런 네.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마주치게 될 거예요. 여기 피아노 안 나오는데 피아노 나와야 되네. 피아노 쳐야 되네. 이런 거. 네. 그래서 그 악기의 특징들이나 혹은 뭐 연주 방식 같은 거를 좀 유사하게 따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같은 경우는 한음을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스트로크 하기에 적합한 악기인데, 건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계속 누르는 게 뭐 어렵기도 어렵거니와 사운드 자체가 별로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양손의 패턴이나 이런 거를 적당히 섞어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스테인을 그냥 거의 누른 상태로 이렇게, 그래서 뭐 고스트 노트 이런 거를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하시면서 겪게 될 거니까 그때마다 음악을 좀 많이 듣고 본인이 이제 상상하는 힘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베이시스트 입장에서 한번 이 인트로 구간을 어떻게 연주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베이스는 사실 여기 첫 인트로 부분이 까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입을 대셔야 돼요. 아, 네네네. 되게 이제 이제 딱 A 멜로디 들어가기 전 이제 약간 고조시키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을 시키고 싶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지 않았나 싶어서, 베이스도 이제 아무래도 건반이나 드럼이 이제 그런 풀어주는 느낌을 주면 이제 같이 음길이를 최대한 길게 해주면서 풀어준다는 느낌을 쳐주되 많이 과하지 않게 이제 네 자제하면서 최대한 베이스는 자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좋습니다. 베이스는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는 정말 너무 좋네요. 저는 여기서 인트로에서 베이스도 다 같이 막 미쳐 날뛰어대는 줄 알았어요. 아, 막 기타 날뛰고 막 드럼 날뛰니까. 아, 베이스는 같이 날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날뛰어 봅시다 지금. 같이 말씀이십니까? 네. 인트로 같이 연주하는데 베이스가 좀 과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과하게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린 똑같이 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저는 좋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안 들어가도 되는 말을 한 거죠. 네, 약간 굳이 이렇게 억지로 넣은 듯한 느낌? 근데 이건 또 연주자마다의 성향이죠,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이것도. 근데 이 원곡에서는 또 이런 게 안 들어갔으니까. 네, 맞아요. 아, 그렇죠. 원곡을 이제 중요시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본인의 생각을 죽이기보다는. 네, 네, 네. 저는 여기서 이런 거 전 좋아요. 아, 막 이런 막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치는 게. 아, 근데 이제 네 맞습니다. 약간 좀 과했어요. 네네. 아, 네. 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인트로는 이 정도 설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A 구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A는 이제 테마 멜로디가 시작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딱 뭔가 타이트하게 그루브가 정리가 돼서 그 안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 구간인데, 드럼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이 일부러 그루브를 어떻게 쳤냐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이햇을 치고 아무 생각 없이 고스트 노트를 치면 그루브 느낌이 이렇게 돼요. 한 번만 A 반주 한번 같이 해주세요. 원, 투, 따까따따빠.
지금 제가 차차차차 그냥 이렇게 쳤죠. 고스노트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뭔가 그루브가 약간 뭐가 급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약간 정리가 안 된 느낌, 각이 없는 느낌이 들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하이햇을 이런 식으로 딱 맵시 있게 치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액센트와 액센트 아닌 거를 정확히 구분해서 치고 고스노트 작게 연주를 해보고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까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원, 투, 쓰리, 포. 벌써 느낌이 두스카 뿜드드 팝뿜붐타 느낌이 좀 각이 생겼죠. 이게 약간 이런 그 LA 미국 서부 퓨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느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조금 우리나라 팝 발라드는 따뜻한 느낌이 많잖아요. 하이햇도 조금 일부러 오픈을 했거든요. 지금 너무 과하게 오픈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발라드 사운드가 아니죠. 그렇다고 꽉 닫으면 하이햇을 너무 틱틱 소리가 나죠. 그래서 느슨하게 조금 만들어줘서 마이킹을 타고 들어갔을 때 따뜻하게 들리게 연주를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대한민국 그런 어떤 발라드 씬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렇다면 이런 음악은 미국 서브 퓨전 같은 딱 칼같이 날이 선 것 같은 음악을 연주할 때는 정말 액센트와 액센트 아닌 게 정확히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섹션입니다. 섹션. 지금 이 섹션을 제가 어떻게 연주했냐면요. 이 섹션을 할 때 여기는 킥으로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용우 선생님이랑 명철 선생님 건반 베이스가 같이 빰 쳐주는 데는 저도 같이 킥이랑 하이햇을 이용해서 빰 잡아줬습니다. 그걸 한번 느리게 한 번만 해볼게요. 워 A를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아하, 아하, 얍. 다시. 아하, 아하, 얍. 자, 여기를 만약에 그냥 제가 계속 하이햇을 빰 오픈 안 하고 계속 한번 쳐볼게요. 2, 3, 4. 이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명철 선생님한테 얘기했듯이 연주자의 성향일 수 있어요. 뭐 오픈 안 해주는 것도 그 사람이 그냥 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다채로움은 없는 거죠. 느낌이 아 다 같이 빡 잡아줄 때는 좀 그렇게 잡아줄 줄도 알고 그냥 흘러가듯이 베이스 라인이랑 같이 갈 때만 베이스 라인과 드럼 위주로 갈 때는 그냥 오픈 안 하고 킥으로만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션도 킥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제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 다 하이햇이랑 잡아볼게요. 다 빡빡 쳐볼게요. 용성이랑 다 같이 빡빡 치는 부분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인데 드럼만 그렇게 쳤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원, 투, 아, 본 템포로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이러면 그냥 뭐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좀 별로게 느껴졌어요. 좀 촌스러운 느낌? 네. 왜냐하면 그 또 사람과의 대화로 따진다면 굳이 액센트를 줘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서까지 다 액센트를 주는 느낌이었어요. 뭐 밥을 먹었냐고 물어볼 때 용훈아 너 밥 먹었냐? 아까 전에 저기서 돼지불백 먹었어 맛있더라 라고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화를 자꾸 생각해보면 음악은 좀 더 답이 나오는 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A 구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섹션 밀어주는 것과 잡아주는 것과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과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건반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딱히 특별한 게 없는데요. 원곡을 들어보시면은 건반은 그냥 섹션만 잡죠. 이렇게 뭐 이 위에는 일절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멜로디도 내가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꼭 맞춰야 되는 섹션은 살리고 나머지 뭐 기타가 뭐 뮤트 해가지고 치는 소리도 있고 별별 소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 합주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가장 최소한도로 맞춰야 되는 섹션만 살려서 한 번만 네. 같이 가볍게 연주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 2, 3, 4.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멜로디가 좀 잘 들리라고 옥타브로 이렇게 쳤고요. 이렇게 뭐 왼손으로 컴핑을 하듯이 하면서 오른손으로 이제 멜로디를 친 거죠. 네. 만약에 뭐 기타가 한 명 꼈다면은 저는 제 역할에 좀 더 충실하게 연주를 했겠지만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멜로디도 다 담당을 해야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에 해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더 멋있게 코드를 잡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멜로디를 좀 바꿔서 하기도 하고요. 뭐 부딪히는 경우에는 네. 이거 역시 이제 음악을 많이 들어보시고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융통성인 것 같아요. 이제 기타리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기타 곡을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진짜 많잖아요. 우리 연주할 때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사운드인데 네 명이서 해야 돼요. 그럼 막 애들 막 저 건반 8대 필요한데 막 이런 소리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네 명 안에서 만약에 사운드를 내야 된다면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본인이 들은 어떤 음악적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멜로디와 어떤 컴핑을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합주가 진행이 되죠. 근데 그러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융통성이 생겨야 이제 이 뭐 선생님들 같이 어떤 곡을 연주하든 아 이거 여섯 명이 연주한 거라 지금 못 하겠는데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정말 많이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저 드럼 같은 경우는 드럼이 없는 퍼커션 음악인데 드럼을 치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쳐야죠. 뭐 그것도 역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악을 얼마나 들었고 이런 거를 얼마나 아냐,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냐, 융통성을 가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베이시스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원곡에서는 베이스가 이제 드럼 발베이스에 따라서 이제 2&A, 4&A에 이제 리듬을 맞춰서 많이들 이렇게 연주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음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같은 이제 아까 영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트리오로 연주하다 보니까 기타가 없는 상황에서 기타가 막 이제 채워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베이스가 좀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런 빈 부분을 이제 뭐 자유롭게 필링 같은 걸로 이제 채워주고 그런 식으로 쳤습니다. 네. 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이시스트분들 그러니까 학생들 다 아는 부분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용이 학생들도 네. 알고 있는 부분일 수 있지만 이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좋냐면 연주를 진짜로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 그럼 확신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학생회 때 제가 어릴 때도 저 기억해보면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내용을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선 별로 할 게 없고요 라고 말해주는 것도 저는 제가 오히려 배우고 있거든요. 아 별로 할 게 없구나.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파트 입장에서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정말 좋은 강의예요. 라고 생각하세요. 좋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A 구간 강의가 끝났죠? 자, B에서는 모든 음악은 저 개인적으로는 곡을 만들 때 B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작곡 전공, 아 서신대는 작곡 전공이 없고 다들 곡을 쓰시잖아요. 후렴구나 인트로는 잘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B 구간이 항상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연주할 때도 B 구간은 항상 한 60-70% 이상의 곡들이 B 부분은 A보단 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C를 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B 부분은 저는 연주곡을 연주할 때 개인적으로 거의 라이드를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제일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이제 하이햇을 그냥 쳐도 되지만 B 구간 한 번만 해볼게요. 아까 제가 쳤듯이 하이 라이드를 안 치고요. 하이햇을 그냥 치면서 A와 동등한 비슷한 분위기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카운트하고 바로 B로 갈게요. 원, 투, 쓰리. 네, 이렇게 쳐도 전혀 틀림이 없고 이렇게 쳐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B 구간에서 드러머가 라이드를 선택할 줄 알면 곡이 또 다채로워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연주곡은 연주로 보여줘야 되는 곡이기 때문에 보컬곡이 아니라서 좀 더 그런 부분이 더 디테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B를 다시 한번 라이드 다시 쳐볼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B에서 라이드를 치다가 C에서 확 다시 타이트하게 바꿔서 치는 거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B의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에 섹션이 나와요. B의 다섯 번째 마디부터 한번 해볼게요. 1, 2, 3, 4 일곱 여덟 이 구간을 드러머들이 만약에 아무 신호 없이 지금처럼 섹션을 참여해도 맞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분위기 연출은 잘 못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섹션을 칠 때 섹션 치기 전에 조금 필인을 넣어볼게요. 또 다섯 번째 마디부터 해보겠습니다. 원, 투, 쓰리. 아이고, 네. 어떤 필인이든 상관은 없지만 제가 따라 도도도돈 정도를 했죠. 그랬더니 뭐가 음악이 확 변화해 버리죠. 그 구간에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 짧은 순간에. 그럼 이제 드러머가 약간 거기다 양념을 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주를 하면서 아 여기는 이 리듬이지, 여기는 이 섹션이지가 아니고 그 어떤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드러머가 신경을 쓰는 느낌인 거죠. 네, 그게 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게 가수 반주곡이든 연주곡이든 드러머들이 꼭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교에서 앙상블 할 때도 항상 드러머들이나 다른 파트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B 구간에서는 그런 식으로 연주를 했습니다. A보단 좀 덜 타이트하게. 그러면 건반 선생님은 어떻게? 아마 다른 피아노 전공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차라리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실용음악과에서 많이 배우는 재즈 보이싱이나 이런 왼손 컴핑들이 여기서 이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D 마이너에서 이제 파라도미 이렇게 왼손으로 부르잖아요. 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코드를 카피하신 대로 들리시는 대로 이제 옮겨 치시면 됩니다. 이건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연주력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유의할 점 이러면은 이 곡은 뭐 굳이 레이블로 말하면은 GRP로 대표되는 그 좀 깔끔함이 굉장히 강조되는 퓨전 재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곡에 비해서 타이밍이나 이런 연습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생각나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네요 지금. 네, 네, 생각나는 것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베이스도 혹시 얘기해 주실 게 있으면. 아까 전에 용훈 선생님이 말씀, 용훈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A보다는 B를 조금 더 이제 그. 타이트한 거를 조금 더 네네 알겠습니다. 타이트한 거를 조금 느슨하게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치는 것 같은 저는 이제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리듬은 이제 베이스는 각게 가는데 이제 네 마디까지는 각게 가는데 이제 다섯 번째 마디에서 섹션 나오기 전 이제 두 마디를 풀어주는 약간 베이스 라인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도 아까 영웅 선생님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개인 역량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음원에서 음원 그대로 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원곡을 칠 줄 알아야지 자기가 이제 자기 걸 칠 수 있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되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원곡을 좀 자기가 완벽하게 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B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게 리듬에 맞게 치되 이제 자기가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에서 조금 풀어주는 느낌을 줘서 이제 섹션에서 약간 조금 세게 나오고 이제 뒷부분에 조금 보조 더 잘 될 수 있게끔 해준다는 느낌으로 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여줄 수 있나요? 비에 그 약간 좀 방금 말한 그거를 그 말만 또 하면 안 되니까요. 우리 뮤지션들이 이렇게 또 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니까 네, 한번 가보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좀 건반이랑 드럼 작게 칠 테니까요. 베이스 아, 한번 부각되게 한번 쳐주세요. 예. 원, B만 쳐볼게요. 원, 투, 쓰리. 뭐가 미묘한 아주 좋은 변화가 좋았습니다 저는. 네, 저는 이제 뭐잉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지금.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꿔봤고 이제 여덟 번째 마디 때 이제 슬라이드를 좀 줘서 네네. 이제 섹션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더 줘봤던 것 같습니다. 어, 제 아들이 슬라임 좋아하는데. 아, 저도 슬라임 좋아합니다. 아, 아니요, 똑같습니다. 뭐 맨날 이렇게 거품 해가지고 막 터트리고 막. 아, 온 집안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어쨌든. 그 됐나요? 아 네. 네 충분히 말씀하셔도 돼요. 네네네. 이 강의가 어쨌든 네네. 긴 강의이기 때문에 네, C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C 부분이 이제 그 아주 조잡한 조잡한은 아니고요. 다양한 굉장히 화려한 멜로디 라인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뭔가 그냥 입으로 부르면은 조금 트로트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라인이 나오는데 그 라인들에서 드러머는 어떻게 연주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드러머들이 그런 라인을 다 섹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다 맞춰야 되는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까 용웅 선생님이 아 저랑 이름이 비슷하셔가지고 아까 명철 선생님도 자꾸 용훈 용웅 이거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어, 네. 네. 그 용웅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상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다 맞춰도 됩니다. 드러머가 그 섹션을 다 맞춰도 되지만 가끔 맞춰도 되겠죠. 네. 그리고 드럼 솔로가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앞에 C에서는 그냥 그루브 위주로 연주를 하다가 딱딱 맞춰줘야 되는 구간에서만 찍어주고 뒤에 드럼 솔로에서 마음대로 후지려 패고 하면 됩니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까 연주를 했고요. 한번 연주해 볼게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그 C 섹션을 제가 그냥 다 촌스럽게 맞춰 볼게요. 1 2 3 4 이렇게 하면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음악은 정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이번에는 진짜 또 맞춰 볼게요. 또 맞출 건데요. 조금은 방금보단 덜 맞추는 정도를 선택해 볼게요. 1 2 3 자, 지금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까보단 이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작곡가가 야 여기 그냥 다 맞춰줘 촌스럽게 그러면 아까같이 쳐야겠죠 맨 처음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의 선택도 할 수 있고요. 이번엔 제가 그루브 위주로 연주해 볼게요. 그루브를 연주할 건데 조금 따라가 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1 2 3 멜로디를 일부러 조금 불렀어요. 그거를 킥스네어로 가끔은 따라가고 어쩔 땐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연주해도 맞는 겁니다. 이번엔 제가 완전 간단하게 쳐보겠습니다. 1 2 3 네. 지금도 듣기 나쁘지 않죠. 네, 이 모든 것들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은 없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이제 드러머가 본인의 상상력으로 융통성 있게 알아서 연주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녹음 세션을 갔다면 프로듀서의 작곡가의 말을 따를 수 있어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마지막에 친 둔츠 다츠 이것도 만약에 프로듀서가 아 용우 씨 거기 그냥 거기서 그냥 조금 아까 같이 리듬 따라가는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라고 하면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반대로 아 용우 씨 저는 여기서 건반 베이스 기타는 그냥 막 화려하게 나가는데 드럼은 그냥 정박에 꽝꽝 찍어주는 걸 상상했어요 라고 하면 그렇게 칠 수 있어야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칠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시죠? 거기서 만약에 드러머가 아 작곡가님 그거 멋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딱 이렇게 따라가는 게 멋있지 않나요 자꾸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음악적 고집을 한다면 녹음 세션은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본인 음악을 해야죠.
녹음 세션을 간다는 건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연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딱 저 자세를 취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C에서는 그런 식으로 저는 연주를 했고요. 건반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건반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뭐 물론이죠. 네, 다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일단 건반에 대해서는 이미 앞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반복이라서 좀 저는 이제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할까 하는데, 일단 이 곡은 이제 임용원 교수님께서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다다다다 이 리듬들이 반복되는 구조가 이제 연습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이제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리듬이 반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렵거나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리듬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시면서 이제 이거를 좀 편하게 칠 수 있다, 무리 없이 칠 수 있다 이러면은 이제 다른 많은 수많은 곡에서 이런 리듬의 섹션이나 혹은 이 리듬 안에서 놀아야 된다 이랬을 때 좀 편하게 놀 수 있겠죠. 그리고 섹션에 이제 쓰인 음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걸 보면은 뭐 몇몇 예외 음들이 섞여 있긴 한데 대부분 다 펜타토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펜타토닉은 뭐 이렇게 1음, 3음, 5음 맞나? 아, 1, 2, 3, 5, 6음 도레미, 솔, 라솔, 미레도 이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아리랑 국악에 쓰이는 스케일이 딱 이 펜타토닉이잖아요. 이걸로도 굉장히 아주 많은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거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팝송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셔도 웬만한 구성음은 아마 다 펜타토닉으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펜타토닉 잘 연습하세요. 네. 그리고 네. 코드가 이제 이 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서스포 코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서스포 코드거든요. 이거는 이제 E 플랫 베이스에 D 플랫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돼 있어서 네 거의 뭐 변태 같다 싶을 정도로 이 코드를 애용해서 리듬에 딱딱 맞춰서 이제 집어넣은 걸 볼 수 있는데 네 물론 이것도 규칙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아 뭐로 가도 5도로만 잘 끝나면 된다. 네 5도로 끝나면 다시 돌아올 때 A 마이너로 딱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도로 받도록 네 5도로 받도록 네 이런 네, 구조가 있다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이스 선생님 네 사실 이거 여기 구간에는 베이스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섹션 부분에서 이제 사실 여기 음원에서 들어보면은 기타랑 이제 다른 악기들이 다 채워주는 부분이 많아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오로 연주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이제 같이 섹션을 쳐주면서 이제 좀 더 채워지는 사운드로 가야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섹션을 같이 유니즌으로 친 거고 이제 뒤에 이제 리듬 같은 부분에서 이제 이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리듬 연습 이런 뭐 따다다다다 뭐 이런 리듬을 되게 조심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나오죠. 정말 네. 많이 나오고 조심도 해야 되고 타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조금이라도 놓치면은 다른 박자 느낌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면서 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곡들이 이 곡에서 나오는 섹션들이 아까 용수님 얘기했듯이 이제 정말 많이 나와요. 꼭 이렇게 길게 나오기보다는 잠깐 잠깐씩만 나와도 빰빰 뭔가 부점 붙어 있는 8분음표와 16분음표의 어떤 따다이 따이드밤 빠이드밤 뭐 땀땀밤 따이바밤 뭐 정말 흔하고 뻔한 하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섹션인 것 같습니다. 그 음표 드러머들이나 연주자들이 그걸 정확히 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선정하게 됐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혹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꼭 있으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더 아 나 이거 빼뜨렸다라고 느껴지는 우리 서신대 건반 주자들을 그리고 이 학생들을 위해서 부담스럽나요? 뭐 굳이 네. 굳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에이블톤 라이브를 배우세요. 예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때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연주자 뭐 보컬 뭐 물론 작곡 전공이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시퀀서를 다루는 것만큼 기본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뭔가 뭐 영상 제작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시퀀서는 하나 정도 만들어 두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큐베이스, 에이블톤 라이브, 로직, FL 스튜디오, 뭐 스튜디오 원 뭐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골라 쓰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자기가 피아노 연주에 능숙하다. 어려움이 없다. 키보드를 다루는데. 그러면 로직이랑 큐베이스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 키보드가 좀 낯설고 악기 연주가 좀 서툴어. 그러면 에이블톤 라이브나 FL 스튜디오 같은 게 더 적합하니까 네, 그런 거 정보 좀 많이 얻어서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연수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베이시스트는 베이시스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항상 이게 묵직하다 해야 된다고 누구 교육받니? 아 이게 전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는 베이스 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좀 손해 보는 구조가 있어요. 용훈 쌤이 먼저 말씀하시고 제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니까 소스가 없는 거야. 아네 뭐 열심히 한번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요. 네네네. 생각한 거 나중에 뭐 카톡으로 보내시든가.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하고 있으면 하세요. 아무래도 저도 베이스 연주자. 지만 이제 아까 영웅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이제 시퀀서를 에이블톤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저도 진짜로 조금의 지식밖에 모르지만 이제 뭔가 내 음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진짜 엄청 도움이 많이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리듬 비트나 이제 음악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진짜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집에서 홈 레코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작업실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정말 불쌍한 악기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돈 많이 들고 다 그만둡시다 드럼을. 아 그럴 순 없지. 정말 자기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베이스 연주자한테도 네. 그리고 베이스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최악이지만 최고의 정보군요. 네, 정말 하나만 하면 굶는다. 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베이스만 하면 하지 말고 이제 뭐 다른 거를 같이 한번 하면은 좋다. 약간 이런 말씀을 그 드리고 식당이나 싶습니다. 어떤 거 말하는 거죠? 악기 다른 뭐, 악기. 다른 악기요. 아하, 아, 네. 예스. 네. 아까 말했듯이 뭐 에이블톤으로 뭐 여러 가지 악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작업 환경이 돼 있어야 뭔가 음악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제 뭐 작업실에서 녹음을 해가 가이드라도 녹음을 해서 파일을 보내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작업을 서로 같이 고민을 할 때 합주를 해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파일로 만들어서 먼저 공유를 하고 그 나서 뭔가 그것들을 조각들을 한번 조합도 해보고 그리고 합주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두 선생님이 가져온 그 건반과 베이스 이외에 다른 소스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음악을 만들어 보면 확실히 그 상상력이 무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아마도 이 제 4차 산업혁명과 그 어떤 그 2022년, 2030년, 2040년을 살아가는 이 지금 학생인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필수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드럼도 어쿠스틱 드럼만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전자 드럼이다 뭐 다른 패드들 트리거 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상상력을 높여서 연주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건 정말 본인의 선택이고 다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워크아웃스 폴 잭슨 주니어의 더 워크아웃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강의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찍으면 되겠죠. 네, 어쨌든 네, 그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학교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자리를 만들었지만 하다 보니 좋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꼭 강의가 아니라도 나중에 여기서 공연도 하고 연주해서 스트리밍 이렇게 송출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표정이 어두워지는 부분 갖고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용훈이었고요. 여기 이용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명철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